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시즌2 21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자, 저희가 바로 전 시간에 라이베리아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면서 노예제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노예제를 빼놓고는 뭐 이 나라 얘기가 안 되니까 이제 아마 설명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네네. 그러면서 일부 마지막쯤에 노예제가 없어진 이후 포스트 슬레이브 과연 아프리카는 어떻게 됐는가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아까 라이베리아 이야기도 했으니까 라이베리아 어떻게 만들어졌지? 이 이야기도 이제 그래 프리타운에 노예들이 모여서 그건 시에라리온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이야기도 하고 지금까지 라이베리아 얘기 들은 줄 알았어. 라이베리아 그러니까 집중하세요. 집중. 그다음에 노예 무역 이후에 아프리카의 변화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토마스 클락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영국에서 그 노예제 폐지 이런 운동을 열심히 했다고 그랬죠. 보면은 그래서 이 동생이 이제 존 클락슨인데 이 사람은 이제 더 행동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1792년에 15척의 배를 동원해가지고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노예들을 있던 노예들을 데리고 이제 그 프리타운으로 1200명 정도를 데리고 갑니다. 아. 캐나다에 있던 노예를 데리고? 네,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진정한 노예 해방에 이제 앞장서겠다라는 네. 거였죠. 이제 너 집에 가 정도가 아니라 그렇죠. 딱 데려다 운송수단까지 제공하는 거죠. 이제 캐나다의 오스카 쉰들러인데? 예, 이 돈은 이제 영국 재무부가 이제 부담하는 걸로. 오, 그래요? 예. 신기하네. 영국 재무부에 가서 그 예산도 따왔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이분이. 예. 오. 상당히 이제 능력자죠 보면은. 그런데 네네. 그 돈을 노예 해방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렇죠. 이야.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막상 해보니까 수송 과정에서 한 70명 정도 사망하고 이제 힘든 거죠. 배를 타고 다시 간다는 게 그렇긴 하겠죠. 그 다음에 막상 이제 이분들이 도착하고 나니까 이 내 고향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아프리카 어딘가서 끌려왔을 사람이지 아프리카 대륙이라는 것 뿐이지 사실은 찾아갈 수도 없고. 전혀 뭐 다른 동네다 보니까 그래 그리고 우리도 물고기 방생하는 거 잡은 곳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 동네에 뭐 사람이 없던 것도 아니고 원래 살던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뭐 농사를 짓기도 힘들고 땅이 있어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한 1년이 경과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 굶주림 이런 걸로 이제 사망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여곡절 끝에 이제 뭐 일부 이제 남은 사람들이 정착을 이제 하게 됐는데 실제로 이제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게 좀 쉽지 않네라는 이제 생각을 이제 했던 겁니다. 보면 한번 해보니까 근데 이제 대서양 건너편에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다른 이제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이제 하게 됩니다. 네. 1816년 그러니까 19세기 초반에 헨리 클레이라는 사람이 이제 워싱턴에서 우리가 이 흑인들하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지내보니까 이게 서로 불편한 것 같아. 네. 사실 우리 마음도 불편하고 흑인들도 여기까지 끌려와가지고 이게 무슨 고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이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면 어떨까. 그리고 그냥 미국은 백인의 동네로 그냥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데 네. 사람들한테 이게 환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남부에 이제 노예를 시켜서 이제 부를 축적하던 분들은 아니고 네. 이제 북부에 있던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노예제는 이미 이제 청산해야 될 좀 구시대 유산이 된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저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하고 있는 것도 사실 좀 불편하긴 불편해. 우리랑 똑같이 대우해 주긴 싫고. 그런데 왔던 곳으로 보내주면 되지 않아?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제 이러한 생각이 모이게 되면은 네. 이제 그 협회를 만듭니다. 어소시에이션을 만드는 게 미국 사람들 특기예요. 아 그래요? 예, 유럽 사람들은 조합을 만들고 협동조합을 만들고. 아 유니요. 미국 사람들은 이제 그 협회를 만듭니다. 아. 예, 그래서 우리는 협회 그러면 아 미국 무슨 정부 관변 단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정말 자기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정부의 어떤 로비 대정부의 어떤 로비나 교섭 창구로 자기들끼리 만드는 게 이제 어소시에이션이죠. 그런 네. 의견을 갖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면은 이익 단체.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힘을 받게 되면은 실제로 정부에서도 인정해주고 여러 그냥 잘 굴러가요. 뭐 좀 다른 이야기 옆으로 이야기가 좀 새는 것 같긴 한데 네. 제가 예전에 뭐 국회에 있을 때 그 동물원에 대해서 누가 규제 방안에 대해서 물어봤었어요. 동물원 규제 방안이요? 왜냐면 거기는 동물원들을 도대체 어떻게 보호해야 되느냐. 아프리카에서 온 코끼리를 몇십 년 동안 좁은 데 놔두고 아 우리나라 동물원 네. 문제 있다. 네 문제 있다. 그럼 외국 봐야 되는데. EU, 미국 이렇게 보는데 뭐 법이 있긴 있어요. 예, EU 같은 경우에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법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동물원에 뭘 잘하는? 동물원에 그 동물들이 어떻게 서식할 수 있도록 최소 면적은 어떻게 확보해야 되고 동물의 관객 안전은 어떻게 해야 되고 동물 복지 같은 것도 그렇죠. 하고 여러 가지 차원들이 동물원에 대해서 되게 그 개선이 잘 되고 시간이 지나면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이렇게 어느 지역에서 시도가 되면 좀 있으면은 전국 번져나가고 번져나가고 돈 되는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 찾아보니까 협회예요. 미국 동물원 미국 동물원 수족관 협회라고 있는데 네. 이곳에서 계속 자기들끼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요. 네. 그러면 이 가이드라인이라는 거 만들 때부터 이제 이런 제안을 하고 서로가 이제 갑론을박이 있겠죠. 야 그렇게 하면 너무 비싸, 돈이 많이 들어. 야 그래도 우리 이게 낫는 트렌드 아니겠냐. 옛날식으로 보여줘봐야 사람들 도우지도 않아.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건 체험이고 동물들이 네. 행복한 모습이야. 맞는 것 같긴 해. 뭐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조금씩 바꿔 나가는 거죠. 동물 보호 자율 규제안. 그렇죠.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옛날식으로 쾌창사를 없애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럼 동물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아도 페널티가 없으면은 안 따르잖아요. 그리고 애초부터 그걸 만드는 이유가 그냥 동물 보호를 위해서예요? 아니면 그게 동물원 협회 동물원들끼리 모여서 네. 우리 서로 이야기를 해가면서 우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갑시다. 라는 취지로 이제 보호는 해야 되는데 특정한 어떤 동물원만 자발적으로 착한 마음으로 그러면 그렇죠. 손해가 크고 장사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막상 하다 보면 지자체들하고 이제 협상이나 뭐 이런 것도 있을 룰을 텐데 룰을 만들어 주라. 근데 룰을 만드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해요. 자기들끼리 하고 그럼 자기들끼리 했을 때 안 따르면 어떤 페널티가 있느냐? 뭐 지자체나 정부에서 주는 페널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 사이에서 왕따? 아니요. 보험회사가 알아서 왕따를 시킵니다. 보험회사요? 재밌는데 예. 무슨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미국은 보험 천국이잖아요. 무슨 뭔가 네. 일이 생기면은 네. 다 보험을 들어야 미리 그 페널티를 물릴 수 있잖아요. 사자 사망 보험 이런 거 있구나. 그래서 관객이 만약에 동물원에 네. 왔다가 떨어지 추락산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문제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가끔. 네. 예. 그러면 이 보험회사들이 그 이 협회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동물원과 그렇지 않은 그 동물원의 보험 요율을 완전히 다르게 적용해 버리는 거예요. 신기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규제가 하나도 없어요. 동물원법도 없고, 뭐 이거 위반하면은 뭐 벌금 얼마,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고발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소송과 보험으로 그렇죠. 점철된 나라에서는 그게 돌아가는구나. 그게. 이게 잘 돌아가다 보면 네. 어느 순간 정부에서 필요했을 때 아 그래 이거 규정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걸 그냥 그대로 법으로 갖고 와요. 그러면 그걸 규제로 생각 안 하는 거죠. 아, 이미 예. 테스트도 끝났고. 예. 이미 네. 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건 사후 두 장 찍어주는 거죠. 네네네. 네, 네. 어쨌거나 이제 미국은 이런 협회들이 이제 많은데 사람들이 이제 다시 흑인 노예로 돌아오면 이분들이 그래서 식민협회라는 걸 만듭니다. 식민협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갈 땅을 확보해주자. 흑인들이 자율적으로요? 아니요. 이 이제 백인들이 흑인 노예들을 돌려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만들어. 예. 갈 땅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 목적으로 자기들이 미국이 이제 아프리카 식민지를 건설하겠다가 아니고 이 노예들을 돌려보낼 식민지를 만들자라고 하는 혁민협회를 만들고 이제 정부의 암묵적인 이제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제 실제로 아프리카 해안에 여기저기 땅을 찾습니다. 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 땅을 저 프리타운 남쪽에 있는 쉐르브루 섬이라는 섬이 아무래도 편하겠지라고 네네.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 계신 이제 추장님들한테 열심히 선물 공세를 펼치니까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게 하다가 이제 협회에서 아마 예산이 좀 부족했는지 네. 선물이 이제 끊기니까 아 우리 안 해. 왜 우리 딴 놈들 받아? 그래가지고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고 우리 본토로 가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시에라리온 남동쪽에 한 350km 정도 남동쪽에 있는 메수라도 이제 곧 이제 바닷속으로 케이프죠. 이제 보면 툭 튀어나온 네. 이제 이런 곳에 이제 가서 이제 땅을 이제 확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유화책을 이제 하는데 아 자꾸 이제 튕기니까 이제 무력을 동원합니다. 아 원주민들 나가 여기 자유의 땅 만들어야 돼. 뭐 나갈까지는 필요 없고 우리가 데려오면 사람들을 여기다 정착할 수 있도록 니들이 협조해. 그래가지고 $300를 주고 이제 가로 58km, 세로 한 5km 정도의 긴 모양의 땅을 이제 확보를 하고 네. 여기에 이제 한 12,000명 이상을 이제 한 30년 이상의 세월을 거치면서 사람들을 계속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보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서 이제 건립한 국가가 실제로 이제 라이베리아가 되는 거죠. 아, 그렇게 시작했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뭐 자국이랑 섞이기 싫었으니까 예.
이거를 잘 명분을 포장하는 거죠. 너희들이 왔던 곳으로 우리가 돌려준다.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래서 기부금도 받고 캠페인도 하고 전형적인 미국식이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커지면 미국 정부에서 도움도 좀 받으면서 그래서 이 돌아간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은 와 보니까 그래도 미국에서 그 일부 사람들은 글도 배웠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노예주를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제 종교도 이제 기독교라는 종교도 믿게 되겠고. 그러니까 와보니까 네. 이 흑인들 아프리카 원주민 자기들이 떠나왔던 곳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자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제 보면은 레벨이 자기는 어쨌든 선진 문명 자기 선진 문물을 물을 먹고 온 거죠. 이제 보면은 주인은 아니었지만 예. 에.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분위기 사이에서 등장한 나라가 시에라리온 그다음에 라이베리아. 예. 이런 나라들이 이제 이제 건국하게 되는 거죠. 보면. 그럼 그 라이베리아에 원래 그 땅에 살고 계시던 분들도 꽤 될 거 아닙니까? 꽤 되죠. 그분들이랑 갈등이 적지는 않았겠네요. 그렇죠. 토착 인구와 통합에 이제 결국은 실패를 하죠. 아.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내전 그 사무엘 도라는 사람은 네. 이 원주민 쪽이에요. 예, 원주민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라이베리아는 처음에 독립한 이후에 네. 미국에서 넘어온 사람들의 후손들이 대대손손 지배 계급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이 사무엘 도라는 이 사람은 이제 원주민 계열이니까 숫자는 많고 그렇죠. 네. 이런 적대적 분위기 속에서 그동안 억압 받아왔다가 이제 그걸 이제 일거에 터뜨린 어떤 이런 거였죠 보면. 사실 여기에 이제 오신 분들은 처음에 오신 분들은 그래도 네. 어떻게 보면은 미국 그 백인들 말을 잘 들었던. 그런 분들이에요. 야, 가면 니들 거기 가서 니들 나라도 만들고 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도 독실하고 네. 또 미국식 그 복음주의 이런 것도 되게 독실하고 그다음에 또 뭐 금욕주의 네. 뭐 이런 것도 있죠. 미국 청교도적인.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자유롭게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 보면 되게 손가락질하고 그러지 말라고 또 막 그 애써 가르치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 사람들 중에서 잘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보면.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원주민들은 막상 보니까 야 피부색 우리랑 비슷한데 저놈들 백인이야 백인 사실상 뭐 이러면서 이제 그 대립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피부만 검지 저것들 속은 다 하얀 놈들이다. 그렇죠 보면은 그런 과일이 있나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놈들은 속이 시커먼 놈들이야 이런 표현을 하는데 예. 속이 저놈들은 속이 하얘야죠 아주 몹쓸 놈들이야 이거 좀 이상하긴 이상하다.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라이베리아는 폭탄을 안고 네. 이제 국가를 건립을 이제 했던 거죠. 이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나라가 우리가 같은 나라야, 우리는 같은 민족이야, 같은 후손이야. 뭔가 이런 동질감, 우리는 한 저 국기 밑에서는 우리는 같은 시민이야. 이런 것들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뭐 지지고 볶고 싸워도 네. 야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이집트라는 국가 국민이야. 이거는 뭐 분명한 거고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성조기 앞에서는 다 국민이지. 네. 일본 우리는 뭐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오는 태양의 후손의 자식이야. 뭐 그게 맞던 그러던 간에 네. 하나 묶어주는 끈이라는 게 있는데 비해서 그런 게 없는 나라들은 이 내전으로 치닫기가 되게 쉽다. 쉬운 거죠 이제 보면은. 원주민이 더 많았어요. 그렇죠, 당연히. 숫자는 뭐 당연히. 당연히 원주민들이 많은 거였죠. 그래서 그렇게 나라에서 종종 보면 무슨 저 국기에 대한 맹세니, 애국가니 그렇죠. 이런 것들을.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가 제일 열심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이제 영국도 열심히 했죠. 영국은 이제 그 거대한 제국을 유지 운영을 하려면은 뭔가 통합을 시켜야 되는데 그 통합이라는 게 유니언잭, 뭐 네네네. 여왕에 대한 충성심, 뭐 이런 거였고 미국은 이제 그런 것도 없으니까 오로지 믿을 거라고는. 이제 국기밖에 없는 거죠. 성조기밖에 없는 거죠. 이제 보면 자국민들을 하나로 이제 끌어모으고 국가에 대한 영광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파간다를 이제 강조하는 거죠. 어느 나라나 사실은 다 비슷했어요. 네네네. 20세기 초반 뭐 독일이나 소련이나 미국이나 어떤 그런 프로파간다를 보고 있으면 되게 서로 서로가 베꼈나 뭐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 비슷한 유사품들이 많군요. 예, 유사품들이 많았죠. 미국은 이제 그 프로파간다에 이제 자유라는 걸 비벼넣었을 따름이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라이베리아 땅 한 귀퉁이에 미국의 노예들을 다시 여기 이제 정착을 시키고. 예. 이 사람들이 이제 예. 뭐 지배 계급이 되고. 자기들끼리 이제 국가요. 미국 형님들 우리 여기다 풀어놨으니 돈 좀 주쇼. 뭐 계속 이러면서 뭐 이런저런 직감적인 도움을 받아가면서. 네. 일단은 독립을 자기들끼리 뭐 독립이라는 게 사실은 별거 없잖아요. 이 땅이 뭐 유럽 사람들이 원래 점령하고 있었으면은 뭐 투쟁을 해야 되겠지만 네. 그냥 이제 원주민들이 이제 있던 그리고 이제 뭐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해상에서 노예 잡으면 갖다 풀어놓는 어떤 그런 권역이다 보니까 좀 애매한 땅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뭐 국제 그래도 영어 되고 뭐 이러니까. 아, 그래서 공용어가 영어가 됐어요. 네, 그래서 영어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배운 게 있으니까, 들은 게 있으니까. 네. 이제 다른 뭐 유럽이라는 나라에 우리 독립했어, 우리 국가로 인정해 주셔. 뭐 성안도 띄우고. 그러니까 뭐 그래, 뭐 해라.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 최초의 독립 국가가 됐던 거죠 이제. 그게 1860. 예, 그러니까 뭐 19세기 중반쯤 이야기죠 이제 보면은. 어쨌거나 이 시기가 되면은 이제 노예 무역도 이제 금지되고, 네. 이제 노예제도 폐지되다 보니까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새로운 이제 고민에 이제 쌓이게 됩니다 보면은. 왜냐면은 노예 무역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노예는 사실은 우리는 이제 인간에 대한 착취일 수도 있지만 아프리카 사람들 오랫동안 이 분야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그냥 교육 물자예요, 자원이에요, 상품이에요. 아. 근데 갑자기 금수 조치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한이 중국으로 계속 무연탄을 수출해왔는데 갑자기 국제 제재로 수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국 내에 이제 무연탄이 쌓이는 거예요. 갖다 팔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북한이 최근 들어서는 전력 사정이 좋아졌다고 그러죠. 난방도 잘 되고. 아, 그걸로 발전하니까. 그걸로 돌리니까. 쌓아놓는다고 돈 나오는 거 아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이 아프리카 국가들도 이 당시에 보면은 노예 재고가 막 쌓입니다. 네. 노예 제도가 좀 아이러니하지만 그 나라의 실업률을 떨어뜨리는 영향을 줬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실제로 보면은 그 해안가에서 뭔가 유럽 사람들이 죽고 가는 물건을 가지고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아랍 사람들이 내륙으로 들어가서 교역을 해서 자기 동포 데려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넘겨주는 거죠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내륙에 있는 사람들은 희귀한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필요한 물건, 생필품도 있었어요. 소금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네. 내륙엔 소금이 없으니까. 그러면 아빠한테 그거 소금 주고 아들 데려가고 그런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식이었던 거죠 이제 보면. 뭐 걔 데려가도 뭐 자식은 20명씩 넘으니까 뭐 누가 없어서는 잘 모르니까. 뭐 병에 걸려 죽나. 뭔가 이제 뭔가 받고 뭐 내보내는 것이나. 가서 어떻게 일할지 뭐 설명 못 들었겠지 뭐.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아이디어를 냅니다. 자, 그러면 노예를 팔 수는 없는데 우리가 노예를 동원해서 유럽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생산해주면 될 거 아니야. 어차피 데려가서 그 일 시켰으니까. 그렇죠. 누군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노예를 동원해서 유럽이 네. 원하는 물건을 우리 땅에서 만들자. 뭔가 되게 그럴싸하죠. 그러네. 너 예. 미국 가서 무슨 일 했니 그러면. 그렇죠. 사람을 수출하는 게 아니고 이제 품목을 수출하는 걸로 바꾸는 거예요. 무역은. 무생물로. 예. 그래가지고 이 노예를 동원을 더 많이 합니다. 아. 플랜테이션을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유럽 사람들의 코치도 받아가면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 기름 야자나무. 이게 이제 당시 산업혁명에 쓰이던 여러 기계들에 쓰는 윤활유. 네. 그 다음에 목재. 그 다음에 가시나무 아카시아에서 나오는 이제 아라비아 고무. 뭐 이제 뭐 아교나 이런 걸로 쓰는 예 상아 뭐 콜라 열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키워서 그러면 갖다 팔면 되지 않겠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만 팔고 끝났는데 이제는 저 사람을 가지고 우리 지역을 개발하자. 뭔가 그래 말이 좀 그렇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죠. 같은 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주로 가면 뭐 가사 일 같은 거 주로 많이 했겠죠. 그 나라에도 농업 아 기후가 비슷하면 할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예 무역이 중단되니까 아프리카에서는 노예가 없어진 게 아니고 오히려 노예가 더 폭증을 합니다. 아, 그 나라에 이런 일을 하려고 이제 여지껏은 그냥 그 지나가기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물건을 생산해야 되니까 옛날 같으면 카리브해 뭐 아메리카로 보내서 거기서 일하던 것들을 우린 여기서 하겠어라고 생각하니까 아프리카 자체적인 노예 수요가 이제 폭증을 하는 거죠 이제 보면. 먹여주고 재워주는 걸로. 그렇죠. 그래서 노예 가격이 떨어지고, 예, 노예 사냥도 이제 증가합니다 보면은. 증가해요? 예. 가령 이를테면은 슬레이브가 샐러리맨이 된 거네. 하는 그렇죠. 일 같은데. 예. 가령 이를테면 시에라리온, 네. 이제 그 라이베리아 이제 위쪽에 있는 시에라리온 같은 경우는 노예를 이용해서 이제 소금을 본격적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 사람이 넘쳐나니까 네. 동원해가지고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소금을 이제 산업적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면 이 생산된 소금을 노예를 시켜가지고 이제 내륙으로 운반해서 네. 오 이렇게 많은 소금을 갖고 왔어요. 그럼 우리 노예 더 많이 드릴게요. 네. 더 많이 내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노예들을 이제 끌고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이렇게 더 많은 노예를 끌고 와서 더 많은 염전을 만들고 그러면은 이 노예는 하루 종일 그 소금만 만들어야 되니까
식량을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끌고 온 노예 중에 일부를 동원해가지고 이제 카사바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 카사바 칩. 예예. 그거를 감자 같은 거 있죠. 그렇죠. 네. 예, 뿌리 이제 캐서 먹는 그 줄기인가요? 이거를 좌우간 노예용 식량으로 이제 또 하는 산업이 또 발달을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남는 사람들은 또 수출용 야자유 이제 생산에 또 투입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 무역을 중단시켰더니 이게 유럽 사람들 봤을 때는 노예가 없어진 것 같아요. 대서양을 횡단하는 바다에 던져지는 이 노예들은 많이 줄었어요. 당장 자기들 눈에는 안 보이는. 당장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아프리카 대륙 내에서는 더 많은 노예들이 이제 끌려다니고 동족에 의한 노예. 그렇죠. 동족에 의한 노예. 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까지가 노예고, 예. 어디까지가 근로자냐? 예, 월급 안 주면은. 근데 숙식이 월급. 그리고 강제로 일시키면은 강제 노동이잖아요. 내가 원할 때 그만둘 수 있느냐 없느냐. 프롤레타리아는 내 노동력을 상품으로 바꿔서 일을 하지만 내가 일하기 싫으면 나는 안 한다고 일하고 내가 굶음을 택하면은 일 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노예는 나 굶을 테니 안 하겠소가 안 되잖아요. 채찍 맞아가면서 일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굶는 건 네 자유지만 일하는 거는 의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보면은. 나는 나의 인생을 돌이켜 보면 자꾸 노예 같죠? 예. 난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렇게 되니까 이제 19세기가 되면은 아프리카 서해안에서는 노예 수가 막 급증을 해요. 예. 아. 그리고 노예에 기반한 생산 활동들이 네.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 그러면 되게 비참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19세기 중반 후반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이 지역에 따라서는 경제가 꽤 잘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주로 그 경제라는 게 유럽에 수출할 수 있는 어떤 이러한 이제 각종 작물들 상품 네. 작물들을 재배하고 그다음에 그 이 당시에 또 축산들을 또 많이 해요. 소 키우는 거. 그러니까 소를 그전에는 이제 마사이족 이런 사람들이 방목을 했는데 네. 이제 노예들을 시켜가지고 이것들을 이제 좁은 지역에 몰아놓고 사육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이 풀 뜯어가지고 이제 뭘 할 수 있는 노예도 이제 생겨나니까 이제 기후 조건이 맞는 지역에서는 네. 이제 대규모 이제 사육들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면 네.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인간이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정된 자원이면 아껴 쓰잖아요 네. 근데 자원이 넘쳐나기 시작한다 이것 어디 쓸 데도 없어 그러면은 막 그 뭔가를 그걸 가지고 다른 눈으로 보면 낭비처럼 보이지만 네.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이제 쓰게 되는 그렇겠네요. 가는 거죠.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영국군이 제일 황당했던 게 그런 거잖아요. 이제 거의 전쟁이 이제 지칠 대로 지쳤는데 갑자기 파릇파릇한 미군들이 이제 막 옵니다. 그래서 아 도와주니까 좋아. 근데 미군들이 영국군이 우리가 몇 년에 걸쳐서 참호를 만들어 놨어 하고 보여주니까 즐겁을 하는 거예요. 물구덩이잖아 여기. 그럼 참호가 물구덩이지. 여기 오래 있으면 당연히 뭐 발가락도 썩고 뭐 이러는 거지. 영국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야 이거 메꿔야지. 근데 주변을 보니까 뭐 메꿀 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군들이 넘쳐나는 스팸통을 갖다 붓습니다. 통조림통? 예. 스팸 깡통을 갖다 부어가지고. 아 물을. 예. 발 젖기 싫다고. 스마트한데 있는 애들은 뭐가 달라. 그러니까 있는 애들은 뭐가 다른 거죠 이제 보면. 그러니까 영국 애들은 얼마나 황당해서 자기들은 맨날 멀건 콩죽 먹어가면서 싸웠는데 몇 년 동안 물에 발 담그고. 근데 물에 발 담그기 싫다고 거기다 스팸통 먹을 거를 부어놓고 이러면 되잖아 보면은 이 바보 같은 놈들. 이거 보고 있는 미국은 보면 얼마나 황당했겠어 영국군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그래서 어쨌거나. 이 19세기 이제 되면은 아프리카 네. 서해안에서 노예 수가 많아지면서 이제 경제 활동이 팽창된다 그랬는데 이 당시 이제 통계 조사를 이제 유럽 사람들이 해 놓은 걸 보면 재밌어요. 그 나이지리아 이제 어떤 동네에 가 보면은 이제 대농장 가구들이 모여 있던 동네겠죠. 네. 한 100가구 정도가 5만 명의 노예를 소유를 하고 있어요. 100가구가 5만 명. 100가구가 5만 명이면 예. 한 가구당 500명씩이죠. 우와. 근데 이거는 평균 500명이지. 이제 많이 보유한 집은 한 2천 명씩 이제 보유한 거예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 노예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중견기업 이상이죠 그 정도. 거의 뭐 학교인데 중학교 교장 선생님. 우리나라 광양 제철의 그 제철소 세계 최대 규모의 광양 제철소에 근무하는 노동자 분들이 한 6천 명, 7천 명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죠. 거기도 괜히 노동 집약적이라 사람 많다고 하는데. 농지백조까지 아니고 그렇게 모아놓고 뭘 시킨 거예요? 한 1,000명 모아놓고 플랜테이션 하는 거죠. 아. 농장. 예, 농사 짓는 건데 이 넘쳐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해요. 야 평소에 못 해보던 거 우리 한번 해봐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보면. 그래가지고
이 농업 생산량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를 실험들을 하는 이제 이 연구 보고 연구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실험들이. 그러니까 얌이라고 있죠, 얘네들 얌. 고구마 예, 같은 거. 예, 고구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크게 키워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 퇴비를 좀 만들어 볼까? 그다음에 물을 어떻게 대야 되나? 이런 것들을 이제 노예들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봅니다. 보면은. 워낙 사람 많으니까. 사람 많으니까. 그래서 공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40kg짜리 거대한 이제 얌을 만들겠다라는 거에 도전을 해가지고 만들어냅니다. 하나에 아. 40kg요? 네, 하나에 40kg. 우리 뭐 가끔 이제 해외 토픽 이런 거 보면은 뭐 어마어마한 호박 뭐 호박 500kg짜리 뭐 이런 거 이제 하죠. 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자기들끼리 누가 더 큰 얌 키우나 시합하는 것처럼 해보니까 이제 되는 거죠. 이제 40kg짜리. 와. 예. 여기 근데 땅은 대체로 괜찮은 모양이에요? 이게 아프리카 지도... 서부 지역들은 그래도 네. 이제 농사 지을 만한 지역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녹지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림상으로 보면. 네네.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사람들이 살았고요. 네네. 뭐 그런 사람들이 농사를 이제 지어왔던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어쨌거나 아프리카 지역들은 이런 식으로 꽤 성장들을 이제 해오다가 네. 19세기 중후반에 걸쳐서 이제 큰 타격을 입습니다. 어떤 타격이요? 일단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이제 기후 변동이 이제 생기면서 네. 가뭄이 이제 계속 가는 거죠. 아. 예, 장기간에 걸친 가뭄이 이어지면서 네. 사람이 많아도 뭐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이런 경제 체제가 이제 붕괴하는 거죠. 이제 계속 만들어내면 갖다 팔아서 돈을 벌 수 있는데 네. 갖다 팔 수가 없으니까 돈을 벌 상황이 아닌 거죠. 이제 보면은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축산 쪽에서 네. 이제 우역이 돌아요. 이제 이 소에 대한 전염병이죠. 예, 거의 뭐 치사율 한 80% 이상이 되는. 이게 뭐 아프리카도 있지만 그 우리나라도 옛날 조선시대 때 병자호란 이후에 이제 우역이 돌아가지고 그랬어요. 예, 뭐 경신 대기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연달아 일어나는 거죠. 기후 안 좋아, 소 병들어 죽어. 그럼 다음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소가 없으니까 농사 지을 생산량이 떨어져. 그게 또 사람도 굶어져, 굶어 죽어. 뭐 이런 이제 악순환이 이제 반복이 되는 이제 끔찍한 이제 그랬구나. 시절을 겪는데 아프리카도 이제 이 시기 때 이런 것들을 이제 겪는 거죠 보면은. 그러면서 잠시 이제 반짝하던 넘치는 노예로 인해서 반짝하던 이제 아프리카 경제가 내부적으로 네. 이제 붕괴를 하면서 이제 유럽 제국주의자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맞서거나 뭐 이런 게 없는 거죠 보면은. 기후 때문에 갑자기. 그렇죠. 내부적으로 이미 붕괴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네. 예. 그러니까 그 전 같으면은 자기들끼리 유럽 사람들하고 유럽 사람들은 바닷가에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중계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하는 무역이라는 걸 할 수 있었는데 그때부터는 네. 그냥 이제 직접 지배하는 체제로 이제 바뀌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어쨌거나 이제 대서양 쪽에 노예 무역이 없어졌으니까 그럼 노예는 끝난 거 아니냐 싶지만 네. 사람들이 우리도 이제 뭐 제재를 하면 무역 제재를 하면은 꼭 우회로를 뚫죠. 만들어내죠.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뭐 안 판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유럽 쪽에서 쓰리 쿠션 쳐서 이제 받아오듯이 보면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네. 노예 값은 비싸졌겠지. 그래서 서쪽이 막히니까 이제 동쪽으로 갑니다 보면은. 그래서 원래 동서로 노예를 팔다가 서쪽 대서양 쪽이 막히니까 동쪽 이제 홍해 쪽으로 갑니다 보면은. 그래서 19세기에만 집계를 대충 해보면은 뭐 정확치는 않지만 한 160만 명 이상의 노예들이 사하라 사막을 건너가지고 홍해를 와. 통해서 중동 지역으로 이제 넘어가는. 괜히 더 힘들기만 하겠다. 육로로. 그렇죠. 육로로. 아. 몇 킬로예요? 예. 한 천 킬로 넘겠네요. 그렇죠. 수천 킬로로 이제 횡단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서쪽에서부터 잡아온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이고 이제 그 아프리카 중부에. 그 이제 검은 대륙이라고 할 만큼 이제 짙은 정글이나 이런 지역들에서 네. 이제 중개인의 중개인을 거듭하면서 이제 넘어왔겠죠 이제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아프리카 지역이 때 아닌 뒤늦게 이제 노예제가 확산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예가 넘쳐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가 풍부한 노예들이 갑자기 넘쳐나니까 이 친구들을 네. 이제 군대에다가 이제 끌어들입니다. 갑자기 군대 머릿수가 많아지죠. 네.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이기죠. 그러면 더 많은 노예들을 잡아옵니다. 아, 그 노예를 유럽에서 쓴 게 아니라 이집트가 예, 썼어요. 예, 자기들끼리 써서 당시 이제 이 사람들 데려다 놓고 이집트가 본격적으로 이제 노예 저기 뭐야 목화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세계에서 품질로 따지면은 제일 좋은 목화가 이집트 목화. 이집트 코튼이 제일 좋아요. 미국은 2등. 가끔 보면 그래서 그 코튼 표시에 이집트 예. 써 있는 거가 예, 있어요. 비싸요. 이집트 솜은 이제 고급으로 줘요 보면은 가공에도 편리하고 예 병충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쓰기 제일 좋은 게 이집트산이라고 해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당시 이제 이집트 왕이 이제 이 영국이나 이런 애들한테 우리가 계속 뺏길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도 산업화의 기치에 나서겠다. 네. 그래서 쟤네들 어떻게 해서 저렇게 잘 살게 됐지? 해서 보니까 면? 그럼 우리도 키우면 되지 뭐. 누가 키우지? 노예 많잖아. 공장만 지으면 되니까 그럼 돈 좀 빌려와.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산업화에 나서기도 이제 했었습니다 보면은. 네. 그래가지고 이제 노예가 넘치다 보니까 이 군인들 급여를 줘야 되잖아요. 월급 줘야 되잖아요. 네. 노예를 줍니다. 아니 군인들한테 노예를 다 줘요? 네, 월급으로. 그럼 니들이 이제 데리고 가서 이걸 써먹던지 팔든지. 아. 정말 물건이었던 거죠 보면은.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세금 내세요. 그러면 노예로 내고. 저 돈 없는데요. 그럼 물납도 됩니다. 야, 그럼 사람으로. 예. 그럼 그 받아가지고 다음 이번 달 이제 1월 달 군인들 급여 줄 때 다시 노예로 또 이제 급여 주는 거죠. 이제 보면. 야. 원래 이제 화폐라는 게 순환하듯이 노예.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 이집트에서 있던 일이죠. 이제 보면. 서부의 노예를 금지했더니 동부에 별일이 다 생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쪽을 막으면 다른 한쪽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 뭐 우리 중국에서 그런 말 한다고 그러죠. 정부에서 중앙에서 정책이 있으면 지방은 대책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쓰는 것처럼 사람들이 뭔가 이제 이걸 가지고 다른 식으로 짱구를 이제 굴려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아프리카 이제 플랜테이션이 지난 시간에 탄자니아 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네. 이제 19세기 특히 이제 독일 친구들이 이제 이 지역에 들어가서 뭔가 이제 SOC나 기반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서 아주 더 활성화되는 이제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게 1875년서부터 한 1884년까지 19세기 후반까지 아주 정점에 이제 이르는 이제 그런 체계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예라는 것들은 사실 생각해 보면 그 노동력이잖아요. 네. 사람이 우리가 화석 연료를 쓰기 전에 뭔가 새로운 거를 일을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자연 자원. 아니면 노예 또는 가축이죠. 네, 네. 근데 사람이 뭔가 정밀한 작업을 시킬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원은 사람밖에 없었던 거죠,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노예를 이제 오랫동안 이제 사용을 했던 건데 사실 노예가 왜 없어졌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생산성이 낮다라는 그런 이유에 가격 대비 그렇죠. 효율이 왜냐하면 먹여야 되죠. 재워야 되죠. 그다음에 의욕이 없기 때문에 강제 노동을 시켜야 되고 여기에 따라서 그러면 최소한도로 그래 또 노동시키려면 시키는 사람 인건비도 들어가야지 일하는 척만 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결국은 생산성이 낮아지는 이제 그런 문제를 이제 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 로마 시대에서도 노예들을 오래 있다가 너 일 잘하면 우리가 해방시켜줄게. 그래서 실제로 해방을 시켜줍니다. 네네. 왜? 그래야 다른 노예들도 일하니까? 그렇죠. 제 해방돼서 주인 집에서 이제는 그래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해.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이제 보면. 그게 요즘 회사 조직에서는 승진이잖아. 본인의 작업을 좀 투영시키지 마세요. 똑같다니까 그게.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뭐 수원성 같은 거 동원돼서 짓고 하면 아 그게 아 그래도 수원성은요 다 급여 줬습니다 보면은 아 돈으로 줬어요 예 그래서 그 아, 그래도 저는 시키 싫어요 그 돈 안 받고 안 갈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놈 와야지 나라님이 지으라는데 아, 물론 이제 그 근본 해야 될 역이었으니까 하지만 이 사람들한테 안 하면 도망가 버리죠 하긴 그러고 보니 우리 군인들 그런 거야 결국 지금 이게 다 얽혀 있어 슬레이브나 솔저나 뭐 셀러리맨 다 S로 시작되네. 원래 셀러리맨도 이제 급여를 돈으로 받은 게 아니고 솔트, 에, 소금으로 예, 소금을 받았던 거죠. 이제. 네. 야, 저는 이제 노예와 노예 아닌 사람의 차이점은 내 발목에 있는 쇠사슬을 확인했느냐 못했느냐 그 차이라고 봅니다. 예. 봤다면 더 이상 노예가 아닌 거죠. 멋지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이지 그게? 아, 그러니까 스스로 노예라는 걸 자각을 하는 순간부터 그렇죠. 이제 자각만 하면 뭐해? 자각을 하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액션이 나오죠. 사보타주를 하든지. 아니 스파르타쿠스가 한 말 아닙니까 이거. 도저히 뭐 우리 이프로님과는 이제 노예 관련된 대화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서요.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네. 자 그러면 라이베리아와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일단 그 네. 나라의 막장 드라마. 막장 드라마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예, 시작이 되는 거죠. 슬픈 이야기. 네. 예.는 다음 주에. 그거는 이제 노예 제도 때문에 새로 이제 다시 컴백한 노예 출신의
영어 좀 되는 사람들이 쭉 통치를 하다가 통치를 해오다가 그 땅에 먼저 있었던 원주민들과의 갈등. 그렇죠. 그게 내전이 됐는데 네. 그 내전 때 벌어졌던 이제 일들인 거죠. 이제 보면 도우라고 하는 그 국가 저 누구죠? 사무엘 쿠데타. 예. 한국에도 왔었어요. 제가 어릴 때 우표 수집했거든요. 네네. 그 우표 중에 도우 네. 라이베리아 국가 원수 방한 기념 우표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때 아마 방한했을 거예요. 것 같아요. 예, 예. 한국하고도 인연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정상 외교 외국에서 특히 아프리카 정상들을 많이 데려왔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예, 왜냐하면은 이제 뭔가 외교 활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네. 누구가 굳이 우리나라까지 올 이유는 이제 많지 않았는데 네. 아프리카 쪽에는 이제 명분도 있었고 왜냐하면 북한하고 외교 경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모시고 오면 당연히 아무래도 이제 와서 환대해 주면 우리 편들 갈 수 없으니까 우리 막 국기 흔들고 그렇죠. 기념 우표 만들고 예. 맞아, 맞아. 특히 이제 그 미국이나 주요 국가 원수 대통령이나 수상이 방문하기 직전에 이 아프리카 국가 원수들이 많이 왔어요. 왜요? 왜? 예행 연습. 가봉의 본가 대통령 아닌가? 맞아요. 그죠. 예. 가봉의 본가인가? 자국한 그 가봉가 본가. 오면은 이제 학생들 동원해서 지금 이제 공항로죠. 연변에 배치시켜서 이제 하는데 옆에서 이제 뭐 대통령 경호실이나 나와서 쭉 보는 거죠. 어느 중학교 애들 제대로 안 하는데 이야기 좀 해 보면은 운동장 불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그러던 시절이 이제 1980년이었습니다. 참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도. 그래 예행 연습 차원이었구나. 네네. 그래서 막 생중계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맞아. 맞아요. 퍼레이드 하는 거. 무게차 타고 들어오시고. 자, 그럼 오늘 저희 라이베리아는 두 번째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라이베리아의 또 핏빛 이야기들, 막장 이야기들은 우리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 또 이어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